안녕하세요. 크라우스 토요일입니다. 오늘 토요일은 설악산에 왔습니다. 여기 지금 한계령 휴게소에서 출발해서 대청봉까지 가는 코스를 선택을 했고요. 오늘은 지금 날씨가 흐린데요. 오후에 비일보가 잡히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대청봉에 갔다가 중창대피소에서 1박을 하고 설레기도 하고 900고지부터 시작을 해서 1700까지 올라가는 고지라 조금 힘든 산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제일 문제네요. 예, 그럼 산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0분쯤 올라온 것 같은데 계속 오르막이 나는 거야. 짐이 무거우니까 이거 더 힘든 것 같네요. 오후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등산객들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다행은 이제 한 시간 지나서 계속 그 오르막 구간이었는데 오르막 구간에 지나서 이제 서부 능선을 탈 것 같습니다. 되게 청동하고 지금 다시 약간 하강 코스로 내려가 서부면서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등산한 지 한 시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몸이 좀 풀려서 좀 많이 덜 힘든 것 같습니다.
through my blood. If you feel it, then I don't stand a chanc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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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never stand a chance. Don't stand a음평 100km까지 4.6km가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비가 오려고 지금 안개가 자욱한데요. 조금씩 빗방울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부동산을 타고 중청 대피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가 제법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위를 갈아입고 계속 지금 능선을 타고 있습니다. 미끄럽고 설악산 첫 산행인데 하필이면 이 비가 와서 참 힘든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13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400이 넘었답니다. 설악산의 새로운 또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능선이 전부 다 돌로 되어 있어서 되게 산행 속도가 나질 않네요. 엄청 많이 왔다 생각했는데 지금 중청이 하니까 1.3km가 남았습니다. 비가 계속 많이 와서 지금 잠시 여기서 쉬었다가 간식을 먹고 또 에너지 충전을 해서 중청 대피소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이게 지금 고도가 높아서 바람이 불면 되게 춥습니다. 이제 바람 안 불면 되는데 다시 한번 1.3km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게 지금 끝청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아, 진짜 힘든데 이거. 중청 대피소까지 한 300m 뭐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마지막 힘을 내서 가고 있습니다. 원래 생각보다 한두 시간 정도 좀 늦게 지금 도착할 것 같거든요. 가서 또 저녁도 먹고 해야 되는데 또 가야 있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곰탕이 됐습니다. 곰탕. 설악산 첫 산행에 곰탕이란 웬 말인가. 아이고, 저희는 토요일은 무조건 산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상 조건하고는 상관없이 무조건 합니다. 자, 비 오는 날 1600m에서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것도 행운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 생각 안 하면 뭐 이렇게 방부 옆입니다. 지금 막 비 오고 막 안개 끼고 앞이 안 보입니다. 지금 대표소가 한 100에서 200m 정도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정말 힘드네. 이거 8km 밖에 안 되는데 이거 되게 힘듭니다. 아. 아 드디어 지금 처음 대표소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아까 지금 분기점에서 지금 대충 가는 길로 가야지만 진천 대표소가 나오는데 헷갈립니다. 저 돼지도 대충에 대충으로 가는 길 찾다가 다시 될 것 같거든요. 되게 헷갈리지 않나. 한 6시쯤 도착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조금 누웠다가 한 30분 누웠다가 식사를 딱 간단하게 딱 하고 다시 누웠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안 더웠는데 자다 보니까 너무 더워서 지금 새벽 1시쯤 됐는데 지금 1층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공을 좀 식혔죠. 지금 밖은 안개하고 바람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불고 있습니다. 지금 대피소 화장실 가는데도 이렇게 안개가 많이 껴 있습니다. 다시 자러 풍속이 11 정도. 그냥 가기 아쉬워서 대청 대피소에서 대청봉으로 일단 한번 찍고 가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지금 대청봉 가는 길인데 비바람이 되게 많이 몰아칩니다. 관객들이 대청봉을 찾는 것 같아요. 아까도 다스스팀이 지금 하산하는 걸 봤습니다. 아, 이 바람이 뒤로 까는 데 토요일입니다.
오늘 한번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는 도중에 계속 이런 거 타고 있으니까 죽어라 죽어 있습니다. 지금 관객들하고 같이 앞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관객들하고 가고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지금 속청 대피소로 왔는데, 저희는 그 희운각 대피소로 가서 천당폭포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다시 또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600m. 힘들게 내려왔네. 중청 대피소에서 2시간 정도 걸어 내려와서 지금 희운각 대피소에 이제 들어갑니다. 저 안개 낀 저곳이 보겠습니다. 구경선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예뻐 보입니다. 작은 해 무게도 웃을 수 있을 거야.
이제 방금 이윤각 대피소를 지나서 저희는 이제 무노미 고개 쪽으로 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무노미 고개 쪽에서 천불동 계곡 코스로 신흥사까지 이렇게 쭉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가는 쪽에서 지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 힘내. 드디어 비상등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위치 비상등입니다. 아, 역시 국립공원 제1경 설악산. 아, 이 특히나 또 비 오는 날의 설악산 어마어마합니다. 하여튼 전국에서 비로 빰을 맞아본 느낌. 정말 힘드네요. 안녕하십니까. 변호사토요일입니다. 설악산 첫 산행 1박 2일 코스. 원래는 공룡등산을 타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기상악화로 인해서, 한계령을 통해서 중청대피소에서 천공을 찍고, 지금 천불동 계곡 쪽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제 신흥사가 좀 있으면 도착할 건데, 저희가 갑자기 설악산에 많은 준비도 안 하고 이렇게 왔는데, 준비하는 만큼 되게 어려웠습니다. 끝까지 보면서 첫날 산행하고 나서 대피소에서 커피도 터졌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설악산 한번 시도해 보시려면 좀 체력적인 준비를 하셔가지고 좀 쉬운 코스부터 먼저 무게를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저희도 막 여러 가지 넘고 간다고 너무 무겁게 산행하는 것 같습니다. 국립공원 제1경인 설악산 어마어마합니다. 공룡등산은 다시 한번 더 도전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점에서 판타나 한 캔 먹고 다시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